네. 너희들 거기 모여 있으면 선생님이 쪽대지를 부탁해갖고 너희들 앞에 갖다 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생물들이 잡혔는지 같이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네. 곤충 종류가 잡힐 수도 있고 물고기. 그 외에 뭐 물고기라든지 다른 수생 생물들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걸리는 게 흐르는 물이야. 수서곤충은 고여있는 물에 많거든요. 근데 흐르는 물이라서 그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잡힐지 얼마나 잡힐지는 선생님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여기 길도 건너야 돼. 매듭증 담으려면 똥이 필요한데, 매듭증. 왕짱짜리다. 그러니까 이제 족대로 저 안에 이제 숯불 있는데 한번 가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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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는 것 같아. 많지 않은 느낌이 있을 거야. 수어곤충 채집 때 못 잡은 수어곤충들을 선생님이 조금씩 챙겨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뭔지 알아? 장구애비. 그냥 장구애비야. 근데 어린애라 그래, 약충이야. 얘는 아까 거기서 잡은 애들은 요 꼬리에 호흡관이 없었죠. 근데 얘는 수축관이 나와 있잖아. 이거는 그냥 장구애비고 여기가 호흡관이 없는 게 내추리 장구애비야. 장구나. 그리고 요거는 물자라. 그리고 요거는 대야대비. 대야대비. 그리고 요거는 검정 물방개. 검정 물방개. 근데 이건 그냥 물방개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멸종위기 야생동물. 올해부터 그 2급 보호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냥 물방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정 물방개를 가지고 왔어요. 아, 동북 애물방개 수준이야. 만약에 그래서, 쉬고 있는데 걔가 멸종위기 중인데 잡혔는데. 응? 쉬고 있는 거. 그러면은 바로 지정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줘. 1년 동안. 1년 동안은 유예 기간 줄 테니까 그 안에 처분하든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요 장구애비, 물자라, 개아제비는 우리 노린지 알아요? 노린지. 노린지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봤어? 뾰족하게. 입이 뾰족하게 생겨서 그 빨대로 먹이를 뽑고서는 수액을 빨아먹잖아. 요 세 종류는 배에서는 막 엄청 맛이 없는 애기 나와요. 요 세 종류는 물에 사는 노린재비예요. 개아제비도 노린재에 속해. 그래서 개아제비도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뾰족하게 뭐요? 뾰족하게 주둥이가 나와 있죠. 물장구는 막 이걸 사람한테 잡아주고 물자라는 숨기고 있는데 이제 도망다니다가 여기서 보면 뾰족하게 있어. 얘네들은 물에 사는 노린재비예요. 그래서 얘네 세 마리 세 종류는 꼭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을 해서 이 입에 주둥이. 근데 검정 물방개는 선생님도 한 마리 주면 안 돼요? 나중에 다 나눠줄 거야. 한 마리씩 지금 말고. 그리고 이 물방개는 잡식성이라 그래서 사는 뭐 죽은 것들도 뜯어먹고 살아있는 애들도 사냥해서 먹고 다 잘 먹어. 이 물방개 안 컸어도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네, 아니요? 앞다리 보관하는데 앞다리.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에요. 앞다리가 얇게 사진 찍었어? 암컷이고 수컷은 수컷같이 잡으려고. 그게 얘네들이 물 속에서 짝짓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암컷을 딱 찾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주걱 모양으로 앞다리 찍었어요. 여기에 수컷. 그리고 물방개들은 손으로 만지면 머리 쪽에서 하얀색 액체 나온 거 알아? 네, 네. 얘네들 방울사는데 그 냄새 되게 그래. 이렇게 봐봐. 아이고. 물방개 그리고 물어 사람들. 맞아요. 그렇다고. 어,
이빨 이빨 들이는다. 근데 야 포기할 필요 없어. 잡고 있으면 여기 머리하고 가슴 사이에서 하얀색 일체가 확 올라가. 여기 안 나오네. 그냥 순할 것 같은데 그냥. 순하지. 순하지. 일단은 해봐요. 끊어버릴게요. 안녕하세요. 얘네는 몰라나 보지. 얘네도 나. 잠깐만. 뒤에 친구들도 보자. 어쨌든 여기 있는 거 다 너네들 나와. 얘네 축구. 누구야? 왜? 빨리 있잖아. 우와. 얘는 무슨 카이스트?